옥순 씨만 보이면 꽁무니를 쫓아다니는데. 에이구, 엄마가 그렇게 좋아, 그렇게 좋아. 에이구, 에이구. 꼬마도 왔어? 꼬마도 왔어요? 응? 너는 여기 있어. 미순아. 얘가 미순이. 미순이. 얘네 엄마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, 초산에. 도레미인데 얘가 미인데 제일 쬐끄만 거예요, 인형같이. 그러니까 엄마 젖을 못 얻어먹고, 그래서 내가 우유를 간간히 먹이고 하니까 이렇게 컸어요. 언니들보다 더 잘 큰 거야. 얘가 내잖아요. 네, 미순이 언니. 얘 내 순이. 네, 이리 와봐. 걔가 내예요. 걔가 미순이 언니. 네야, 너 4월 달에 태어났네. 올해 4월이요? 예. 5개월 된 거예요. 또 이제 크다 보면 이표가 떨어져요. 이표 떨어지고 없잖아요. 없으면 이제 뭐 특징, 뭐 애교를 뜨면 애교장이라든지, 싸납쟁이면은 사시, 싸납쟁이. 그 시원찮은 녀석은 LI, A. 염소와 놀며 일하며 옥순 씨가 청소를 마무리하면 남편 상도 씨의 일이 시작된다. 흑염소들의 아침 식사로 건초를 준비하는데 수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북하다. 너무 많이 담으시는 거 아니에요? 짐승이나 사람이나 집 밖고 싶으면 식판 먹어야 행복한 거지. 모자르면 재달도 좀 적어서 배가 고프면 난리나. 상도 씨 수레 소리에 목을 빼고 기다리는 염소들. 뭘 기다려? 에? 뭘? 뭐 달라고? 밥 주는 사람을 아는 모양이다. 아침 일찍 배고팠을 염소를 위해 먹이통 가득 건초를 채워주는 상도 씨.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일? 많이 주지 말라 그래도. 네? 많이 주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해. 옥순 씨는 남편이 채운 건초를 덜어낸다. 좀 많이 좀 주지 마세요. 아이고. 그 풀을 적당히 줘야지 그렇게 많이 주냐. 아이고 정말. 이건 내 맘이야. 아이고 영감쟁이 풀을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그냥 바퀴에 다 감겼네. 아이고 참네. 이거 뭐하나 이렇게 남겨갖고 가 맨날. 주고 남아야지 모자르면 또 가냐? 이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딱 맞는 양을 갖고 오시라고. 못 된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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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